자, 1라운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 최연성. 말하자면은 일단 리턴 매치 첫 번째는 성공을 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트리거를 그대로 보여준 최연성 선수. 자, 하지만 상대는 2연패 이후에 3연승으로 우승을 해버리는 윤여 선수입니다. 이윤여 선수는 이번에 만약에 최연성 선수를 격파하게 된다면 정규 리그, 그 유너스 챔피언십 빼고요. 정규 리그에선 연속 5번 결승 진출입니다. 대기록! 과연 탄생 될 것인지 여러분! 엔터 더 드래곤에서 그 사전 조짐을 좀 느껴보시죠. 2라운드가 공이 울리고 말았습니다. 아, 먼저 11시 쪽에 파란색 테란, 바로 이윤열 선수요. 그리고 이 회색 테란의 모습은 5시에 바로 최연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최연성 선수 5시 갈색, 이윤열 선수 11시 파란색. 최연성 선수에게 연습 어느 정도 했느냐, 준비 어느 정도 했느냐라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었는데, 연습은 그렇게까지 많은 게임을 하지는 않았는데 임요한 선수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및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분석에 관련된 그런 대화를요. 그리고 맵별로 모두 다 준비를 해왔다고 해요. 뭔가 한 가지를 다 준비를 해왔다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 최연성 오늘 어쩌면 이윤열의 아성을 허무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준비 다 한 거네요. 그럼 맵별, 예, 맵당 뭔가 한 가지를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준비가 단단하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네. 일반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뭐 중요한 경기나 앞에 두고 뭐 몇백 게임 뭐 그 정도가 많이 한 것이라고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최연성 선수는 몇백 게임이 기본이고 뭐 그 이상 해야 좀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까, 그런 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쓸모 있습니다. 네. 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주로 했다는 최연성 선수. 자, 최연성, 이윤열 선수의 SCB가 가운데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미니맵상에 지금 우측에 중앙에 나오고 있는 미니맵상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왜 선수들의 최근 그 극강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프로게이머들 간의 그 경기를 보면 왜 이렇게 무협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럴만 하지요. 네, 각 문파 뭐 최고수들의 무슨 그 일기토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예전에 뭐 원 뭐뭐라고 했더니 비방송 영화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서. 자, 베럭스를 센터 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먼저 좀 더 자세히 보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서부 영화 보면은 총잡이 둘이 이제 마주보고 모래먼지가 쫙 흩날리는 가운데 단 한 발의 이제 총으로 총알로 예, 승부가 네. 결정되는. 혹시 석양의 무법자를 보고 감동을 받으신 세대라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어떤 그 영화 잡지에서는 프로게임계에서 활동하는 프로게이머들의 치열한 그 결전을 보시면서 느꼈던 게, 아, 이건 정말 한국판 검투사들의 대결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의 SCV가 견제를 당했죠? 이윤열 선수께 잡힌 거죠? 예. 아래 보이는 화면이 이윤열 선수 화면, 위쪽에 보이는 것이 최연성 선수 화면입니다. 네. 지역과 지금 미니어스타인 지역과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온도가 마시고요. 복수한 건가요?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최연성 선수의 SCV가 잡힌 것 같고요. 아마 이윤열 선수도 그 최연성 선수의 그 한승엽 선수와의 대결이라든가 나도현 선수와의 대결을 좀 집중적으로 그 VOD를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네. 경기 플레이 하는구나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 초반에 최연성 선수가 뭔가 팩토리 숫자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 바깥쪽에 나가서 지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스타포트예요. 자, 베럭스를 빨리 보내면서 투 팩토리에 이은 스타포트. 최연성 선수는 그냥 팩토리 2개, 에드원 하나, 팩토리 3.
절대 또 팩토리 투배라고는 안 합니다. 최연성 선수. 딱지 무심하네요. 야, 진짜. 포팩토리도 했었으니까 딱지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맞춰 나간 거 아닐까요? 굉장한 스타일리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연성 선수가. 예. 이맵에서 포팩토리를 하면서 한승엽 선수를 한번 압박한 적이 있었는데, 아, 예. 일단은 그 최연성 선수는 뭔가 자신이 예, 상대보다 많은 물량을 가지고 그것을 압박을 한 이후의 경기 플레이가 너무나도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기 위해서 예, 팩토리를 조금 더 많이 늘리고, 이거는 레이스입니다. 그렇죠. 벌처가 나와서 자신의 예, 앞마당 쪽으로 오는 순간에 기습 쪽으로 돌아가는 뭐 레이스. 그렇게 되면 또 허무하게 본진 안에서 타격을 입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자, 승부수를 띄우는 이윤열 선수 예. 뭐가 좀 쭉 센터 지역에 벌처겠죠? 자, 최연성 선수, 이윤열 선수의 스타포트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레이스 달려가 시작합니다. 일단 뭐 저리 3기 가지고 피해를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3팩토리에서 벌처를 뿜어내고 있는 최연성 선수. 자, 숨길 거라면 레이스가 뒤로 돌아가서 싸울 거라면 지금 나가는 방향, 저 방향보다는 굉장히 정직하게 빠르게 지금 날아갔거든요. 네. 저 방향보다 혹은 뭐 레이스 한 기가 아니라 한 두 기 정도 아, 이상 모아서 본진 그 최연성 선수의 본진 안으로 들어온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거는 아머리를 강제하는 그런 레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머리 올려라 네. 라고 강요를 하는 이윤열 선수의 레이스. 아머리 올리게 해놓으면 어차피 골리앗은 나올 테고 네. 골리앗이 나오는 동안 이윤열 선수는 탱크를 더 모아서 확장을 계획을 한다거나 네, 이 레이스 한 개가 가져간 지금 나온 의미는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머리 지워지 레이스 하나 더 가죠 지금. 예. 그랬더니만 예. 최연성 그리고 레이스 계속 생산합니다. 너 물량 좋아하지? 그러면은 분명히 물량을 많이 생산해서 상대의 수정을 상대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본진에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주면서 자, 레이스가 두 개입니다. 이제는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오, 얘기가 많이 다르죠. 자, 지금 애초에 몇 개가 잡혔냐면은 저 아머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게 베럭키가 깊숙이 안 들어가서 스타포트를 못 본 게 이렇게 게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머린까지 앞에서 SCV 4기 이제 5개 정도 잡혔겠네요. 아, 잡히겠네요. 아직도 아, 7이네요. 예, 예. 예. 아, 이거 최연성 선수 아까 벌쳐 들어왔던 거랑 다른 겁니다. 레이스 3기 마인을 앞쪽에다가 이윤열 선수 그 진영 앞쪽에다가 마인을 매설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완성은 됐네요. 아무리는 네. 완성됐지만 그런데 3기가 계속해서 골리앗 나무전까지 SCV를 몇 기를 잡아줄 것인지 이거. 자, 에스터 레이스 3. 와, 이거 SCV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지금. 야, 베럭스가 깊숙이 한번 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네요. 대단하네요. 네, 이윤열 선수도 대단하고 예, 아까 첫 번째 경기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낸 이윤열 선수도 대단하고 아, 최연성 선수도 대단하고 이번 네. 경기에서 이런 식의 그 전략을 준비해온 이윤열 선수도 정말 대단합니다. 실수 5와 11이 기록돼 있거든요. 네, 어차피 벌처 많이 팩토리 많이 늘려서 벌처 뽑아서 내 입구 쪽으로 올 거 알아. 올 거 아니까 스타포트 하나 올려갖고 레이스 3기로 저 정도 지금 효과를 거둔 겁니다. 네. 이러면서 물론 최연성 선수가 뭐 역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경기를 저희가 보아온 결과 충분히 역전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선수라는 건 아는데 네. 지금까지 이 맵에서의 기싸움에서는 이윤열 선수가 한수 이기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 베럭스는 야 내가 이걸 못 봤네 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보이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이는 매설을 했죠. 그런데 벌처는 자리 지켜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줄어들게 내버려 두고 있는 최연성 선수! 골리앗이 이게 나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에 지금 벌처가 죽어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벌처 또 그대로 그냥 이윤열 선수! 이 상황은 최연성 선수의 이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가 생산이 됐기 때문에 최연성 선수의 이중고를 네, 겪었던 겁니다. 일단은 비키지는 못하죠. 물론 벌처가 쏟아져 나오니까 비키지는 못하는데 비키지 않으면 유닛을 잃을 것 같고 또 본진 안에 생산된 골리앗을 그 레이스가 쏘고 있는 곳으로 보내자니 레이스가 다시 뒤로 돌아올까봐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터렛 짓기 전에 골리앗 못 나왔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압박을 지금 많이 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와중에 스파이더마인을 매설하면서 이러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수 레이스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본 상태! 스파이더마인 자, 과연 골리앗!
지형 무시하고 그다음에 예. 들어가서 레이스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봐야겠죠. 터렛이 지금 예. 지어졌습니다. 예. 전설이 하나 돼 있네요. 이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현성 선수가 멀티만 빨리 가져갈 수 있으면 이 경기 모릅니다. 그렇죠. 예. 멀티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은열 선수가 레이스 3기를 뽑아서 상대를 괴롭혀준 것도 그리고 벌처를 활용을 해서 상대 입구 쪽을 조인 것도 결국 멀티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사진 작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최현성 선수가 멀티를 못 가져가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은열 선수가 진짜 못 가져가게 하는 선수의 반격. 이은열 선수는 앞마당 멀티 지역에 스파이더 마인이 매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타이밍에 멀티를 지금 가져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것이 조금 기분이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스로 이득을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많이 보기는 했지만 레이스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비행기. 네. 결국에는 활용의 역할을 부대 단위로 쌓이지 않는 이상 크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에게 정말 극약의 유닛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클락킹을 개발한 것 같은데 터렛 근처에 왜 있죠? 기습적인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최현성 선수가 이 동안에 뭔가 물량을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체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쉽게 생각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네네. 좀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클로킹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자 팩토리 하나 숫자를 줄여서 놓나요? 이상하네요. 예, 이건 지키려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말 누구 거지요? 저것이. 자, 클라킹 딱 되면서 팩토리 하나 줄일 것 같습니다. 애돈이 없죠? 검센 스테이션 없습니다. 팩토리 체력 급감하기 시작. 아, 이거 팩토리 하나 파게 되는 것도 이후에 게임 양상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팩토리 체력 한 칸! 종이 비행기입니다만 장매를 맞으니 터지는군요. 자, 그러다가 베럭스가 또 파괴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카 팩토리 늘리기가 지금 애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터의 건설과 함께 일단 스파이더 마인을 치워내겠죠. 벌처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벌처 적지 않은 숫자. 이윤현 선수는 안정적으로 일단 확장 성공. 레이스 킬스 하나가 지금 15인 것 같은데요. 네. 예. 7, 15 적지 않은 숫자의 킬수가 기록되어 있는 레이스들입니다. 예, 어지간히 괴롭혔고 또 레이스가 살아나갔기 때문에 벌초로 지금 상대를 찌르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이후에 예. 예, 팩토리 넷과 둘의 싸움입니다. 넷? 두 배수? 예, 두 배수입니다. 물량에서는 지금 이윤열 선수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별로 다른 조합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벌처만 생산을 해서 벌처만 찍어서 예, 상대 앞마당 쪽으로 한번 들여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체제 변화를 생각을 해도 되죠? 아, 자, 레이스와 함께 싸우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벌처다. 스파이더마인 때문에 골리앗이 다가오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컴센세이션도 없기 때문인가요? 이윤열 선수가 이 지역을 뚫어버리는 선택도 좋았지만 최현성 선수가 다리 건너편에서 물러서지 않는 선택 또한 상당히 옳았습니다. 저기서 물러났으면 상대방이 그 자신의 병력보다 더 대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네. 일방적인 싸움이 나올 수 있었는데 다리 건너편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슷한 싸움이 나온 거고요. 팩토리가 둘인 상황이기 때문에 팩토리 유닛으로는 지금 힘들다. 스타포트 예, 둘. 이걸 생각한 것은 스타포트입니다. 하나 더 가나요 혹시? 셋일 것 같은데요. SCB가 셋입니다. 역시 최현성 선수를 짝수로 안 좋아해요. 자, 스타포트. 자, 벌처가.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검색 스테이션이 없는 게 바로 최현성 선수인데. 가장 큰 문제예요. SCB.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SCB. 벌처만 꾸준히 생산한 다음에 자신의 확장, 돌리면서. 네. 그 다음에 앞마당, 상대 앞마당 쪽에는 이런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은 이제. 예, 상대의 체제, 스캔을 이제 여러 번 찍어본 다음에 상대 체제에 맞춰서 유닛 생산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예, 앞마당에 게스트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자, 애돈 안 붙이고 모두 불 들어오고 있죠? 상대가 레이스 체제를 처음부터 선택을 했다면, 만 레이스를 자신이 선택을 한다면, 예, 선택을 했을 때 상대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타크의, 그러니까, 다크 템플러를 선택한 그 포토 때의 체제에, 예, 가장 좀, 무서운 체제는 또 맞닥뜨릴 수 있을지. 그렇죠,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들어옵니다. 그 틈에 또 들어와서 SC 상황을 해주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벌처.
S키가 너무 너무 큰데요. 네. 그런데다가 이윤열 선수는 태클이 꾸준히 늘어나 있고 저것은 인구수를 그 다시 비우기 위한 플레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벌처는 소기의 성과만 거두면 그 소기의 성과랑 SCD 사냥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성과만 거두면 잡혀도 나는 이제 고급 유닛, 벌처보다 한 단계 높은 유닛인 탱크와 골리앗을 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잡혀버려도 별다른 타격이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이윤열 선수의 마인드일 겁니다. 네, 성확장기 쪽으로 지금 SCV 이동을 시키는 것 같고요. 저 네.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성확장기지를 기습적으로 최현성 선수가 못 가져가는 겁니다. 최현성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레이스 다수 모으고 그 다음에 탱크 레이스를 모으면서 생산된 그 투팩토리에서 생산된 탱크로 중앙에 센터 쪽에 자리를 잘 잡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딱히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 지금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최현성 선수 있잖아요. 네. 이윤열 선수가 아머리도 있고 팩토리도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레이스로 뭔가 그 상황 반전을 노려보고는 있지만 레이스인 것을 딱 봤을 때 탱크 어느 정도 수 잡히더라도 바로 팩토리, 넘버링한 팩토리에서 G만 여러 번 눌러줘도 골리앗, 저 정도 숫자의 레이스를 상대할 골리앗이 충분히 쌓이거든요. 이미 쌓였네요. 네. 왜냐? 정의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도 레이스는 가봅니다. 허리 공사가 시작되는 선머티 지역. 클럭킹하고 싹 빠져나갑니다. 이윤열 선수. 자, 에드온 컨트롤 타고 없는 최현성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클락킹이 안 되죠. 아, 스쳤는데 두 대가 지금 격추당했습니다. 역시 너무 약해요, 레이스는. 거기다 골리앗이 지금, 예. 아, 이거 지금 이윤열 선수의 바로 이전지를 얼마만큼 자신이 데미지를 입지 않고 앞마당 네. 그러니까 자원 쪽에 데미지를 입지 않고 막아내느냐. 이게 지금 최현성 선수의 가장 큰 난제인데 네. 일단은 최현성 선수가 레이스 어느 정도 생산해서 이윤열 선수의 본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건 네. 뭐냐면은 본진에 가서 뭐 그렇게 큰 효과를 자신도 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최현성 선수가 아마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윤열 선수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분명히 레이스 갔다가 들어왔다가 쫓겨갔으니까 더 이상 레이스는 안 모을 거야. 이윤열 선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뒤집어서 최현성 선수가 레이스를 더 모으는 그런 체제를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윤열 선수는 틈을 지나고 밀어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조합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물량이 좀 많죠. 전 자사 특공 되네요. 시즈 모드된 탱크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어야만 되는데. 네. 자, 그런데 최현성 선수 반격도 좁은 길목을 통해서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윤열 선수 물량이. 자, 자리까지만 확보했습니다. 최현성 선수 지금 대단히 잘한 겁니다. 순식간에 빠지면서 1점 세이주는 컨트롤이요. 클락킹과 클락킹 아닌 레이스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자원 상황은 확실히 이윤열 선수가 최현성 선수보다 좋거든요. 네. 공일업 상태 이윤열 선수의 메카닉 그리고 최현성 선수는 업그레이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노업입니다. 이윤열 무섭네요. 예, 정말 그냥 물러설 선수는 예. 정말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거물, 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거물이면은 틀림없네요. 대란의 거물. 어쨌든 지금 또 최현성 선수도 성확장기 이제 네. 가져갔고요. 이윤열 선수도 저런 식으로 정면 조여놓고 그 다음에 최현성 선수의 확장 쪽에다 뭔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이거죠. 네,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정말 괴로운 거죠. 이 자리가. 자, 레이스 접근 네. 금지 포격 SCV 순식간에 킬수가 올라오는 탱크들 레이스 접근이 어렵습니다. 아래쪽에 시즈 모드 한다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지우개! 1대1! 동점성 만들어야 하는 이윤열! 자, 그래도 이윤열 선수 역시 표정은 쉬운 상대는 아닌 것이 틀림없다! 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보는 아, 최현성 선수 내가 왜 스타포트를 못 봤을까? 나는 베럭스를 들이밀어 넣었었는데